넘어온 아이돌 룸! 자, 오늘은 아이돌 룸에서 스페셜한 특집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엄청 대규모 특집인데요. 그 요즘에 가장 핫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려 12명의 외국인 아이돌 멤버들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글로벌 돌입니다. 우리 사무엘! 사무엘! It's too good to be young and stupid.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Life just keeps getting better. 아이, 사무엘! 브레이브 사운드! 아우, 샤무엘.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자, 다음 멤버입니다. NCT 드림의 첫날 런쥔. 오랜만이다, 얘들아. SM 사운드. 다음입니다. JBJ95의 켄타. 자, 다음 친구입니다. 펜타곤의 유토 예나. 우기씨와 민니! 우기씨와 민니! 우기씨와 민니! 뭐? 하늘이 갑자기 뜨거워. 이제 다음 친구들입니다. 체리 블렛의 코코로 미니.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원 소녀의 소소. 소소. 저희가 어렵게 아이돌룸에 모셨습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들까요? 자, 여기는 JTBC 아이돌룸입니다. 아, 일단은 사무엘은 어디
어느 나라 하죠? 저는 미국 LA에서 왔습니다. 오마스 브로맨! 오마스 브로맨! 오마스! 오마스! 아니 그리고 저기 스페인어로 할 줄 알잖아. 네, 스페인어. 아미고, 아미고. 아, 올라, 아미고 스타스. 세뇨리타 달세뇨! 공공해! 알리 알리요! 메시 메시! 따라 베바! 야리 마반 따라 베반 따라 베바! 첫 너는요? 저는 중국에 왔어요. 따자하오메 가시모코시! 중국 어디? 저 상하이. 상하이 뚜이 부지 뚜이 상하이! 뚜이 스티 춤면서! 상하이 좋아합니다. 아, 상하이. 동방명주! 아, 가봤지, 가봤지, 상하이. 자, 이제 런쥔 한번 해. 런쥔 어디죠?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어디? 저희 길림에서 왔어요. 길림! 길림에서 왔어요. 길림! 나 길림! 시바씨 나 길림 가봤잖아, 길림! 아 뭐야, 길림에서 한 줄 알았어. 아, 나 길림 가봤어요, 길림서! 아, 진짜요? 네! 아, 어쩐지 본 것 같았어요. 아, 나 길림서 그 장군촌도 가봤고, 네. 아, 마라탕 좋아해. 켄타는요? 저 일본에서 왔어요. 어디였어? 난다요!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일본에 그 군마라고, 시골에. 군마! 군마! 알죠? 군마, 군마, 군마. 도쿄 됐을까, 군마? 군마 도쿄 쪽에 있어요. 도쿄? 나 지난주 도쿄 갔다 왔는데. 알아요, 도쿄? 가봤어요? 아, 도쿄 가봤어요. 이렇게 살았죠. 오늘 오랜만에 저 갔다 왔어요. 부부가 한번 갔다 왔어요. 네, 도쿄. 도쿄. 유토는? 네, 저도 일본 나가노에서 왔어요. 나가노, 나 동계올림픽 봐봐. 나가노 가봤잖아. 나가노 봅슬레이 나가노. 알지, 너 나가노 사과 굉장히 유명해요. 아 맞아 맞아. 아 스바라시. 예나는? 저 상하이 출신이에요. 상하이 상하이. 아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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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따고 뚜이 부치 메카시. 니도 예지 흥 피어냐? 니도 예지 흥 피어냐? 네, 저 북경 출신이에요. 북경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도! 베이징도! 뭐 봤어요? 예. 만리장성, 만리장성! 아, 맞아요, 맞아요. 만리장성 옛날에 갔었어,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어요.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천안문, 천안문! 아. 천안문 가가지고 동안한테 잡혀가지고 아, 잡혔어요? 어, 왜? 뭐야! 아, 근데 솔직히 잡을만 해요. 네. 진짜 잡혔어요. 왜 중국 사람인데 한국인 사람인 척 하냐고 그래서 제가 공안에 한번 걸렸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베이징, 베이징. 슈아. 타이베이 왔어요. 타이베이! 니하오, 니하오! 나 비랑 갔다 왔잖아, 비랑. 대마. 그 머리 감겨주는데 만 원. 몰라? 그게 뭐야? 머리 감아주네. 대만에만 있는 샵 있잖아요. 헤어샵. 머리 감겨주는 샵. 몰라요? 아, 슈아 모르는구나, 대만에. 근데 안 가봤나 봐, 어려가지고. 안 가봤나 보네. 그렇지. 맞아요, 몰라요. 민니는? 방콕입니다. 방콕. 방콕! 아~ 방콕!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커튼카! 사와디카 커튼카! 코코로! 코코로, 우리 맞춰보자. 대만, 타이베이. 나는 근데 일본 느낌이 무시 나는데? 어디 쪽이에요? 저 일본이에요. 맞아요! 어디에요? 저 일본이에요. 맞아요! 어디에요? 일본 어디? 저 나고야 아이치. 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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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반갑습니다. 자, 린니는 딱 봐도 예. 네, 타이베이 왔어요. 타이베이! 타이베이. 슈아, 슈아! 슈아! 슈아 후배, 후배, 후배. 그런데 예전에 대만에서 공연했다고 힙합. MC 핫도그라고 유명하지 않아요? 네. 알죠? 핫도그라고 있어요. 저는 타이베이 왔어요. 아, 어쩐지 저 MC 핫도그 하니까 알아듣네. 어, 그래요. 아, 근데 오늘 특별하게도 이름표가 두 개예요. 보면 하늘색 이름표는 지금 한국 이름인 거예요. 팬들이 지어준. 옛날은 그냥 그대로 김옌 아니네요. 네네. 그 이름 원래 이름 글씨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옛날. 근데 김치는 어떻게 붙은 거예요? 그냥 제가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아~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김치 김치를 좋아해서 진짜 김치 잘 먹나 봐요. 네, 김치 잘 먹어요. 종천너. 네. 라고 어디 있네요. 네. 종씨예요? 네, 정씨. 천너는 무슨 뜻이에요? 천은 하늘천. 아, 시천 약간 아침이라는 뜻이고. 네. 그
러는 다른 발음도 있어요. 네. 유에 그래서 인유에 아침에 소리 있다는 뜻이. 아~ 아침에 소리. 네. 모닝 콜. 네, 약간 이런. 거. 모닝 콜. 네, 약간 이런. 아, 좋지. 모닝 콜. 알람. 모닝 콜. 알람. 알람. 모닝 알람 같은. 좋지. 아침에 소리가 얼마나 좋아.